안녕하세요 여러분, 두건좌입니다. 제가 호박벌 영상을 최근에 많이 올렸었는데 이 호박벌이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? 엄청 귀여워요. 진짜 이게 곤충이야? 벌레야? 할 정도로 엄청 귀엽습니다. 근데 호박벌에 비빌만한 곤충이 한 마리 더 있는데요, 바로 제니등해, 털보등해입니다. 솔직히 등해 쪽이 되게 좀 귀여운 면이 있긴 한데 이 정도로 귀여운 등해는 이 친구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.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한번 채집하러 산에 왔습니다. 딱 지금 이 시기에 많이 날아올 때예요. 이제 바닥 쪽 보시면 이 낮은 구간에 조금 날아다닐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바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저기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저기 바로 제니등해입니다. 와, 저기 있다, 여기 있다. 자, 그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여러분 잡았습니다.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이게 제니등해, 즉 털보등해인데요. 엄청 귀엽습니다. 지금 여기 그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제 드디어 집으로 왔습니다. 이 친구의 이름은 이제 빌로스 제니등해라는 친구인데요. 등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리과입니다. 파리과, 파리 쪽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, 오, 귀여워. 생각보다 아주 귀여운 파리입니다. 진짜 이렇게 보시면 몸에 털이 엄청나게 나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호박벌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조그만 꼬마 꿀벌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. 솔직히 이 친구가 진짜 파리 중에서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제 등산로 같은데 이제 좀 탁 트인 곳 가시잖아요. 그럼 바닥 쪽에서 아주 많을 겁니다. 이 친구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. 자, 이제 한번 이 친구들에게 꿀을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제가 요 안에 꿀을 좀 넣어주겠습니다.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자, 이 친구들이 꿀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꽃을 좀 넣어줄게요. 자, 꽃을 살짝 꺾어왔습니다. 제가 과연 꽃에는 관심이 있을지. 그래도 바로 올라가긴 하네요. 저기 아래 친구들은 죽은 게 아니라 저렇게 뒤집어지면 얘들이 잘 못 일어나요. 그래서 저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지금. 자, 이 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진달래꽃에 좀 모여있었거든요. 진달래꽃 조금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전혀 이제 애들이 반응이 없네요. 자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니등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, 확실히 아주 복실복실하고 귀여운 생물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좀 더 귀여운 곤충들을 찾아볼 건데요, 뭐 솔직히 호박벌 하면서 여러가지 좀 찾아보긴 했어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,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